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아, 먼저 국내 최초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근석 씨가 CF 스타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보다는 아이비 씨가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은 CF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근데 근석 씨 즐거운 인생 영화에서 보니까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가수로 데뷔하실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가수보다는 배우라는 위치가 가장 저한테 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상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할까요?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받아주세요. 2007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벌 워크플레이스 부분 작품상 수상작은 쇼의 국경을 넘어라 편 축하드립니다. 쇼의 국경을 넘어라 편은 영상통화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3세대 통신의 장점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잘 표현했다는 편입니다. 또 우리 임직원, 특히 여기에 또 제일기획 관계자, 또 우리 박상철 제작감. 계속해서 CI와 공익부문 작품상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PR과 캠페인을 포함한 CI와 공익부문 작품상 시상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후보자 만나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 사람 영웅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예미야, 원하시는 메뉴를 누르세요. 교복 실버콜편 예미야. 밑반찬은 1번, 밥은 잘못 누르셨습니다. 1번. 어르신의 상담 전화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는 뻥튀기편 온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포스코 SK텔레콤 상편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요? 저게 유동산 현대카드 레고편 미국에 있는 미술관도 가고 카드회사라며 헬기도 몰고 캠핑카도 몰고 아빠 카드회사 다니는 거 맞아? 글쎄다. 아빠도 가끔 헛갈려서. 네, 발표하겠습니다. CI와 공익부분 작품상 수상작은 SK텔레콤 영웅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 광고는 간결한 스틸컷 구성과 희망적 메시지의 카피 그리고 음악 등이 조화를 이루어 기업의 이미지와 광고의 의미를 진솔하게 잘 표현했다는 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광고 만들려고 밤낮 고생하는 우리 TBWA와 이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상 많이 받은 KTF 수상 축하드립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사람을 향합니다 캠페인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본 캠페인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전돼도 우리 기업들이 생각해야 될 그 기업 경영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기술 개발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데서 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을 향합니다 캠페인을 산행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